자, 오늘 9월 19일 목요일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한여행,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단기적인 눌림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유한여행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와 이러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의 실탄 4천억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유한여행의 경우 제가 이렇게 추세의 상단 구간을 완전히 돌파한 오버슈팅 구간, 과매수 구간에서는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추세의 상단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을 땐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며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 신고가 자리에서도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이때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제가 2주 전에 8월 29일 날 제가 실시간으로 찍어드렸던 영상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유한여행의 경우에 이렇게 추세의 상단 구간을 완전히 돌파한 과매수 구간, 오버슈팅 자리에서는 제가 어떤 걸 조심해야 된다 했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물량이 차익 실현 물량으로 나오며 단기적인 낙폭 흐름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 두셔야 장기적인 폭락 흐름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강조해 드렸어요. 보통 이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물량은 어디에서 투매 흐름으로 나오죠?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완전히 돌파한 오버슈팅 구간에서 거래량이 동반된 투매 흐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투매 흐름을 면밀히 체크하셔야 돼요. 최근 유한양행의 수급 현황을 한번 보시면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죠? 외인과 기관 그리고 금투까지 모두 여태까지 보였던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난 8월 6일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구간 자리에서부터 분할로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자체가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현 위치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물량들은 개인들의 물량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길 바라겠고, 보통 개인들의 물량은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 빠른 차익 실현을 노리고 단타를 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시세가 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하시고, 만약 추가적인 하락 임펄스가 진행될 경우 이때는 그냥 물량을 존버하면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을 정통으로 맞는다는 점, 이점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유한양행이 보일 흐름은 제가 H앱이라는 종목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이 종목 또한 FDA 승인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떤 흐름이 나왔죠? 추세의 상단 구간을 완전히 돌파하는 오버슈팅 자리에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거래량이 동반된 채로 나왔고, FDA 승인 기대감이 꺼지며 여태까지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왔어요. 물론 유한양행의 경우엔 H앱과 다르게 이미 FDA 승인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나온다 한들 낙폭 흐름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문제는 뭐예요? 지금까지의 반등 흐름, 지금까지의 돌파 흐름을 이끌었던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FDA 승인 이슈와 함께 10조 원의 매출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 기대감 또한 이미 현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위치까지 강하게 올라온 거지, 앞으로 이미 노출되어 있는 재료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오기엔 시세에 부담감이 있다. 그리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세력들의 잔여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앞으로 추세의 하단 구간인 10만원 구간, 이 심리적인 지지 구간, 라운드픽의 자리인 10만원 구간까지는 낙폭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현 위치 대비해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가량의 단계적인 낙폭 흐름에 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자마자 정말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정말 제 말대로 10만원 부근까지의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졌던 모습이에요. 이렇게 8월 29일 날 찍어드렸던 영상 제목을 한번 보셔도 오늘 무조건 전량 매도하라고 매도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죠? 이건 단순히 감으로 맞춰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 25년 동안 돌리면서 이 25년간에 매면서 나온 통계와 데이터, 경험과 직관을 활용해 정확하게 맞춰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의 돌파 흐름을 이끌었던 FDA 승인 기대감이 이제 꺼지고 있으며,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진 자리,
그리고 추세 성능 구간을 완전히 돌파한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항상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웨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최악실험 물량이 나오며 강한 낙폭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지난 8월 말에 수급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서 정확한 매도타점 확실하게 제박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현 위치에선 어디까지 낙폭 흐름이 이어질까요? 앞으로 10만 원 부근까지는 눌릴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현 위치의 추세 상단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지지 흐름을 보이며 시세가 횡보하고 있지만, 만약 시장이 추가적인 낙폭 흐름을 볼 경우엔 추세 하단 구간, 심리적인 라운드 픽의 자리인 10만 원 부근까지는 눌릴 수 있다. 현 위치 대비해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가량의 낙폭 흐름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 임펄스가 진행되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킬 수 있다. 앞으로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올 수 있으니 현 위치에서 무리하게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 위치에서 비중 추가 타점을 노리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만 원 분까지 시세가 눌리면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은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두시고 지난 고점 위치에서 제말 듣고 수익 실현했던 분들, 매도를 진행했던 분들은 정확한 재진입 타이밍을 잡아 다시 한번 앞으로의 반등 위치, 지난 전고점 부근에서 물량을 다 덜어내지 못했던 세력들의 마지막 차익 실현이 나오는 이 마지막 기술적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은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고, 지난 고점 위치에서 제말 듣고 수익 실현했던 분들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한번더 챙겨가는 이러한 매매를 완성해야 된다. 앞으로 10만 원 구간, 이 심리적인 라운드 픽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면 제가 어떤 식으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했죠? 세력들의 잔여 물량이 어디서 나오며 개인들에게 물량이 떠넘겨지는지 이 여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쌍고점 자리에서의 하락 임펄스가 완성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여태까지의 돌파를 이끌었던 FD의 승인 기대감이 완전히 종식되는 구간이 어디인지, 이세 가지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앞으로의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이 라운드 픽의 자리는 호가창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기준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10만 원 부근이 라운드 픽의 자리였는데 이제는 20만 원 단위로 라운드 픽의 자리가 올라간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10만 원 부근이 심리적인 라운드 픽의 자리이다. 우리 시장에서 이 라운드 픽의 자리는 시세가 과하게 내려온 위치에서는 지지 역할을 하며 반등 흐름을 연출시키고, 시세가 과하게 올라간 위치에서는 저항 역할을 하며 시세의 낙폭 흐름을 연출시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니 우리 유한양행 보유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당장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윗번호로 유한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앞으로 유한양행의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잡아드릴 예정이에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전부 무료로 유한양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을 못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을 못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8월 31일 분명히 전략 매도 신호 최고가 자리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렸던 만큼 앞으로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패닉스를 하지 마시고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 그리고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은 정확한 재진입 타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까지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유한이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죠? 이 번호로 유한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유한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로 전송해드릴 예정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당장 유한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에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자리에서 또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지 못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유한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윗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의 반등 위치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길 바랄게요. 010-469 프리치를 번호로 유한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 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 로보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